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3월에 메인섬 오아후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주일간 와이키키 안에서 와이키키 인 레스토랑 8군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코나에서 저희 가족이 이제 짐을 이제 수속을 하고 이제 메인섬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나 공항에 도착하니까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 그런 풍경이 이렇게 보이네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하와이안 항공 준에서는 이제 통해서 이제 본섬 오하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코나 이륙을 하고 자, 이제 음료수를 주는데 저 음료수를 이제 한 잔 먹고 잠깐 있으면 이제 메인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로하를 이제 반겨주고요. 대기지 클레임에서 짐을 찾고요. 자, 이제 길을 건너면은 렌터카 이제 셔틀이 있습니다. 이 셔틀을 타고 렌터카 오피스로 이제 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허츠에서 렌터카를 빌렸고요. 자, 이제 방역이 된 채는 저렇게 실을 붙여 놓습니다. 자, 첫날은 이제 저희가 와이키키 비치 메리엇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묵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호텔 룸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나름 오션뷰도 이제 그런 방으로 저희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얄 하와이안 가는데. 아, 잠깐만요. 자, 이제 카이 커피입니다. 첫 번째로. 요 커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처음 소개되는 이제 와이키키에 있는 이제 카페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서퍼들도 지나가고. 이제 와이키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카페가 있다는 게 이제 너무 좋고요. 팁 없이 이렇게 이제 빵과 커피를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 좀 비싼 커피만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이제 카이마나 비치입니다. 와이키키 제일 끝 지점에 있는 이제 비치고요. 여기는 과거에 제가 이제 오마이 하와이도 소개하고 여러 이제 블로그나 어디 이제 이런 데 그 소개하는 이제 와이키키 그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죠. 하우트리 나나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이 졌는데 최근에 리뉴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우트리로 나나이 뒤에 나나이는 이제 빠지고 이제 하우트리라는 이제 식당으로 다시 이제 리뉴얼 돼서 이렇게 이번에 오아후 가면은 여기서 꼭 먹어야지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예약이 돼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레스토랑이 이제 오픈 그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치도 보이고 어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오는 그 층이 좀 틀릴 거예요. 캐주얼하게 오지만은 옷도 이쁘게 입고 다들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 와이키키에 오시면은 좀 거리는 돼요. 와이키키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책하면서 슬슬 걸어갔다가 식사하고 또 소화시키면서 이제 호텔로 가면 좋은 그런 곳이라서 요거는 오늘 영상 그 8가지 소개한 곳 중에서 제가 이제 넘버원으로 추천하는 곳이니까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긴 예술이야.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제 와이키키 메인 비치 이제 와이키키에 제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코로나 전의 모습과 뭐 흡사합니다. 지금 하와이는. 자, 이제 로얄 하와이안 핑크 호텔이 이제 나오죠. 자, 사실은 이제 제가 프렌치 폴리네시아 가려고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놨는데 프랑스가 이제 해외 영토도 다 이렇게 국경을 닫아갖고 가질 못해.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마일리지 대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얄 하와이안에서 4박하면 1박 무료여갖고 5박으로 제가 이제 5일간 이곳에 이제 머물죠. 자, 비치 한번 보세요. 자, 핑크 파라솔에 정말 와이키키에 코로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아침 식당으로 아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타이 바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식당은 어쨌든 간에 이용한 데는 이제 아주오고, 예약을 한 곳은 이제 마이타이 바였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조식 뷔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보는 저 오믈렛이 정말 맛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노얄 하와이안 호텔을 갖고, 또 노얄 하와이안 호텔에 머물지 않아도 여기 식당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셔서 지금 보시는 이 핑크 팬케이크,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와이 오시면은 와이키키에서 이 핑크 팬케이크 꼭 드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얄 하와이안 센터 1층에 있는 이제 디넨델루카 하와이 지점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에코백이 보이죠? 요거 이제 하와이에서만 살 수 있는 하와이 익스클루시브 이제 에코백입니다. 우리 이제 여심 저격하는 그 여러분들 오면 꼭 사가는 데 어떤 그런 거고. 컵도 이렇게 입힌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커피가 좀 비싼 커피, 좋은 커피를 갖다 놨더라고요. 저도 요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식사할 수 있다는 거. 네, 팁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 빵도 맛있고 커피도 이런 거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제일 만만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노얄 하와이안 센터 푸드 코트에서 저희는 이제 팬다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저녁을 이제 한 끼를 이제 이쪽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푸드 코트에 가서 주문하고 저렇게 이제 밥 우리 먹을 수 있는 중식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와이키키에서 헤매지 않고 맛집 기억 안 나 그럴 때는 이런 푸드 코트 찾아가는 게 최고예요. 포춘 쿠키도 있고, 네,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와이에서 정말 감성 카페로 가장 유명한 크림팟에 와 있습니다.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여기 한번 쭉 한번 살짝만 접어주세요. 사람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 줄 서서 먹는 데고, 요 이제 메뉴들도 정말 그 뭐랄까 맛도 있으면서 정말 그 화려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와이키키에 오시면은 브런치 또 브렉퍼스트로 좋은 식당이니까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림팟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아마 하와이 전체 내에서 브렉퍼스트 어떤 브런치는 크림팟이 아마 최고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리도 심플하고 아주 이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슈플레 그 팬케이크 가장 유명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 뭐 인스타도 올리고는 어떤 그 먹방사 찍기에는 여기가 가장 이쁘게 나오는 곳,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샘스 이제 쉬림프 요리를 잘하는 이제 와이키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맛집입니다. 스파이시 갈릭 쉬림프 플레이트. 냄새부터 좋은데? 이렇게. 이거는 스파이시 갈릭 치킨이에요. 여기도 괜찮으니까 새우 덕후들은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저도 추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안 가면 서운한 곳. 정말 뭐 엄청나게 줄 서서 먹는 마루카메 우동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21년 3월 달에 이제 와이키키 이제 쿠이오 거리 시내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저희도 이날 한 40분 정도 줄 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뭐 일하는 직원도 별로 없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뭐 직원들도 마루카메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뭐 비지하죠. 와이키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렴하게 팁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메뉴판 한번 보세요. 3불 9호, 4불 9호 뭐 이렇죠.
자, 이건 이제 호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서서 먹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은 저렇게 따로 하고요. 요게 비싸죠? 무수비, 뭐 튀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요렇게 우동 네 그릇 해서 뭐 정말 뭐 20불 조금 넘던지 한 20불 정도 됐습니다. 자, 밤늦게도 저렇게 줄을 엄청 길게 섰네요. 아, 오늘 보신 영상은 이제 그 하와이가 이제 코로나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다시 그 활성화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영상이 그 와이키키 안에서 8개의 맛집을 보셨다면은 지금 이제 예고편에 보이는 이 영상들은 이제 탈 와이키키 영상, 이게 한 13개 정도의 제가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